안녕하세요. KBPS 인물탐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현지입니다.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저는 지금 여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이항진 여주시장님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항진 여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과 여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죠. 이게 이렇게 많은데 제가 밝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니 여주를 위해서 이게 언론이 와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사람 중심의 행복 여주를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오늘 인터뷰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오늘 인터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유달리 좋은 소식이 많으셨어요. 네. 자치단체 경영부문 중부 7 대상도 수상하시고 네. 또 오늘은 코로나 위기관리 평가 대상도 수상하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상 받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상 받은 건 사실 기분 좋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대상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하나 지금 조금 안타까운 얘기 또는 좀 무게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여주시장으로서 열심히 여주시민 위해서 일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 주신 그 무게만큼 더 열심히 여주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네. 지난달에 이례적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네. 질병관리청의 의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지셨어요. 네. 이 핵심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중앙 집권적인 방역 체계가 사실 여주시와 같이 지방 분권적인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코로나 대응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여주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건 아니다. 당신들이 말한 게 옳으냐? 그러면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니? 다 따져봤죠. 지금까지 뭐 별말 없던데. 그렇다면 현재 여주시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여주시 입장은 이겁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신속 항원 방식 의사들이 해도 50% 이하입니다. 개인이 하면 20%밖에 안 돼요. 20% 이하예요. 그러나 PCR 방식은 거의 확실합니다. 여주시는 2020년 12월 23일 날 현장 PCR을 놓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확진자를 잘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이거 승인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어디서? 질병청에서. 그런데 이게 뭐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논하지 말고 우리가 신속항원 이거 제대로 확진자 못 걸러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여주시가 하는 현장 PCR 방식으로 빨리 승인 내서 시민이 안전한 그러한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최근에 한 언론에서 지방 소멸론이 언론의 이슈가 됨에 따라서 네. 이제 여주시의 사례가 집중 보도되기도 했어요. 네.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조금 들으시는 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 소멸이 뭐가 문제인데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그렇죠? 국토의 균형 발전이 뭐가 문제인데 실제는 지방에 있는 분들을 소외시키는 게 문제다. 그리고 왜 대도시로 몰려가는데 경쟁력이나 또는 일자리가 거기 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방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이 집중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예산으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게 산다면 그걸 이해하실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문제가 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면 되지 않으니까 교육기회이거나 또는 일자리 얻을 기회나 이런 것들이 설령 수도권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지방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떻게 전체적인 것을 고민할 거냐가 저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지방의 균형발전이란 이유로 국가기관을 경쟁력이 상실할 수 있게끔 여기저기 놓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
그리고 지방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소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방점이지. 대도시에 있는 또는 지방에 있는 큰 공장들을 어디다 여기저기 쪼개는 것이 지방 분권적인 또는 지방 소멸을 막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지방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그 해법은 방법 위치마다 다릅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고 오히려 전혀 이 공장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 농사만 짓게 만들었거든요. 수도권에 가까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 아랫역에 가게 되면 심지어 장례 절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노령화돼서 도시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서 거기서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를 필요 없이 그냥 거기에서 장례 치러버리니까 고향에서도 장례도 치를 수 없다는 아주 비극적인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러한 지역마다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국가행정이 또는 지방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될 때 지방소멸의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고요. 또 하나 지방소멸의 내용이 뭡니까? 아기들을 낳지 않잖아요. 왜 안 낳겠어요?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게 가장 힘든 현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를 낳아도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아기를 낳으면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거나 오히려 윤택해지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될 때 지방소멸의 문제를 막는 것이지 지방에 여기에 무슨 시설을 몇 가지 옮긴다고 해서 해법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GTX 얘기해볼 건데요. 네네네. 내일 오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주시와 광주시 그리고 이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GTX 관련 포럼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GTX는 그 이름 말따나 Great Train Express의 광역 고속철도망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걸어서 한 시간 가면 그게 옛날의 도시였고요. 마차로 한 시간이면 그게 도시였고요. 자동차로 한 시간이면 그것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주시에, 그러니까, 광주, 이천, 여주 원주까지 이어지는 GTX를 만들게 되면 여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에서 GTX를 타면 곧바로 서울역까지 한 30, 40분이면 갑니다. 이게 수도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부동산 폭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하나 값이 얼마입니까? 뭐 20억? 최소 지방으로 내려도 막 10억? 6, 7억짜리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여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쌉니다. 좀 부동산 값을 말해서 죄송한데요. 우리는 뭐 1억, 2억짜리도 있고요. 아주 비싼데 해봐야 뭐 한 3억, 4억?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GTX를 타고 여주까지 내려오게 되면 월세도 얻기 어려운 젊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그다음 출퇴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주거의 문제 그리고 어찌 보면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수도권까지 확대한다면 그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획기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하나 강조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2050 탄소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의 40%를 저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저감 전략은 생산 부분과 소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 부분 중에서 바로 이 교통에 대한 소비가 저감해야 되는데요. 많게는 8분의 1 정도로 탄소를 8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인 철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꾼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50 탄소 전략 그리고 도시의 과밀화 전략 과밀화의 문제를 해석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정말 일석사조 5조의 획기적인 것이 GTX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GTX가 지금의 문제의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여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주 시민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GTX가 여주시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GTX는 여주에서 실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민수당이 농민기본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화의 문제, 농민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불균형한 발전, 도시 재생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PCR을 통해서 여주 시민들, 그래도 안전한 여주 만들기 위해 우리 노력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주를 위한 노력, 오직 여주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들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4년 동안 달려온 열차 계속 쉼없이 여러분과 함께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양든 여주 시장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자리해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항진 여주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장님의 모습들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